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5강, 터키 문학. 5의 5강, 오스만 제국의 문학.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5강에서 10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가 중재자로 나서는 사명감을 자각하고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우선 이해의 균형이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오해와 편견의 장막을 걷고 이슬람 문명 안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문학이 특히 훌륭한 것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오스만 터키의 통치자들에게는 제국의 위엄을 장식할 문학이 필요해 상층시의 꼭지점을 높여 민중의 언어와 멀어지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궁정문학이 이룩되었다. 그런 시인 가운데 으뜸이었다고 하는 18세기의 갈리부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고답적인 작품 세계를 자랑스럽게 이룩해서 대단한 시인으로 행세했다. 그러나 동시대의 다른 시인 네딤은 수도 이스탄불에서 사용하는 구어를 받아들여 상층 시의 층위를 낮추었다. 시가 추상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 환경과 더불어 호흡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었다. 하층시는 수도와는 멀리 떨어진 시골의 초원지대에서 이어졌다. 오스만 제국의 통치에 항거하는 민중의 목소리를 구어로 그대로 나타내는 시인들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 활동을 한 17세기의 카라자 오그흘란, 19세기의 다달 오글로우는 터키시 고유의 음수유를 사용하면서 구비 서사시의 기풍을 이었다. 그렇게 해서 민요 자체와 아주 가까워진 구어시를 마련했다. 아름다운 산문은 시만큼 페르시아어 문학에 근접하지는 않았어도 여러 층위가 나누어져 있었던 점은 마찬가지였다. 장식적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랍어나 페르시아어에서 온 말을 연결시키면서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나 터키어를 배정한 글이다. 그것과는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구어를 받아들인 글은 순수한 산문이라고 한다. 그둘 사이에 중간 산문이라는 것이 있었다. 세 가지 층위의 산문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는가는 글의 종류나 글 쓰는 목적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장식적 산문은 글 쓰는 능력을 자랑하는 일부 고답적인 작품에서 사용했다. 중간 산문은 역사서나 정치문서 같은 문장보다 전하는 내용이 중요한 작품에서 사용했다. 순수한 산문은 민간 전승을 기록할 때 사용했다. 오스만 터키는 청나라와 상통하는 구실을 했으므로 비교해 고찰할 만하다. 청나라 황제는 한문을 사용하는 천자 노릇을 하고 만주 쪽의 지배자이기에 만주어를 지키는 이중의 구실을 하려고 하다가 뒤의 과업에서는 실패했다. 오스만 터키의 칼리파 술탄은 칼리파의 업무 가운데 불가결한 최소한의 영역만 아랍어를 사용해서 수행하면서 칼리파 술탄의 위엄을 높이느라고 자기 언어를 아랍어나 페르시아어에 근접시켜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했다.
청나라를 세운 집단, 오스만 제국의 주인이 된 민족, 그리고 인도 무굴 제국의 건설자들은 무력이 강성한 탓에 문명권 전체의 커다란 집을 경비하는 크나큰 수고를 해야 했다. 그것은 허울 좋은 영광이었다. 이미 시효가 지난 중세 보편주의를 뒤늦게 수호하려고 하고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지 못해서 문명권 전체의 역량을 감퇴시키고 자기네 민족문화 발전의 정상적인 추세도 왜곡시키는 이중의 구실을 했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이슬람 사상의 정통 지위를 확보한 가잘리의 철학을 굳게 지키면서 보수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의의를 감퇴시켰다. 철학은 신학을 위한 예비적인 학문으로나 필요하다고 하고 쿠란의 내용과 상치될 수 있는 철학은 허용하지 않았다. 중세 사상을 내부에서부터 비판하고 넘어서서 새로운 사고를 이룩하기 위해서 모색한 시기인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창조적인 활동이 일어나지 못하게 억압하는 구실을 오스만 터키와 청나라에서 함께 수행했는데 오스만 터키 쪽에서 그 정도가 더 심했다. 20세기 초에 청나라와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고 근대 민족 국가를 창건하기 위한 혁명이 양쪽에서 다 일어났다. 그래서 중화민국과 터키공화국이 등장했으나 중국에서 만주족을 대신해서 한족이 주도권을 잡아 다민족 국가를 유지한 것과 다르게 터키공화국은 터키 민족의 민족 국가로 출발하면서 이슬람 문명의 구심점 노릇을 하는 무거운 임무를 벗어던지고 자기 민족 고유의 유산을 근대화의 원천으로 삼으려고 했다. 아랍 문자 대신에 로마자로 표기하는 근대 민족 문학의 작품에서 구어 문학의 전통을 적극 이으려고 하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다. 페르시아에서는 다스탄이라고 하고 터키에서는 데스탄이라고 하는 서사 문학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함께 다룰 수 있다. 서사시나 전설에서 가져온 소재를 현실 경험을 추가해 흥미롭게 개작해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는 공연물이면서 독서물로 삼은 것이어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페르시아와 터키 양쪽의 것이 왕래하면서 성장하고 아랍어 문학으로도 우르두 문학으로도 넘어갔다. 그런 유산을 터키에서 특히 풍부하게 간직하고 적극 활용했다. 터키에서는 서사시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으면서 데스탄으로 바뀌었다. 이슬람 문명의 종주국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기 민족의 문화학을 되찾으려고 하층의 전승으로 관심을 돌리는 터키의 작가들이 그 전통을 잇고자 했다. 앞서 진행된 4강까지의 강의 순서입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 최근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일상에서 학문으로 세계문학 뒤집어 보자 등입니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